안녕하세요. 닉쌤입니다. 오늘 스탠딩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내 생각나더러의 브릿지 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는 E, 그 다음에 G샵 마이너 7. 네 번째 플랫이죠. 네 번째 플랫에 6번, 4번, 3번, 2번 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플랫이 발을 하시고요. 하시고 A 마이너 콩으로 해주시면 C샵 마이너 7입니다. C샵 마이너 7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4번 플랫, 5번, 3번, 이번 줄 5번 플랫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코드가 C샵 마이너 플랫 5입니다. A샵 마이너 플랫 5고요. A샵 마이너 플랫 5는 D 마이너 7을 그냥 위로 오르셔서 자, D-7이 이거잖아요. 근데 한 칸씩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플랫에 3번 줄, 그 다음에 2번 플랫에 4번 줄, 2번 줄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이 납니다. 요런 것들만 참고하시면 뭐 간단하게 연주하실 수 있거든요. 프리코러스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프리코러스 강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느린 버전에 맞춰서 한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드부터 갑니다. G샵 마이너 7, C샵 마이너 7, A샵 마이너 플랫 5, F샵 마이너 7, G샵 마이너 7, A샵 마이너 7, B. 자,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에서 나오는 코드는 C샵 마이너 코드, C샵 코드입니다. C샵 코드.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털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털루드는 그냥 E, A, B만 가시면 되는데요. E로 이렇게 네 번을 연주해 주시면 되거든요. A, B 이렇게요. A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느린 버전에 맞춰서 한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